자,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다사다난했던 우리가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힘든 일이죠.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회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없어집니까? 천국에 가야지 없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이런 수고와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이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줘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죠. 누가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둥바둥 살 때,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사망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새신자 저기서 접견을 할때 이제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도 그래요. 오늘 어땠어요? 예수 믿는 거좀 생소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랬더니 처음 하는데 어떻게 아네요?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나도 모르게 되게 참 편안하고 든든한 게 뭔가 푸근한 느낌을 가지면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이게 쉼이에요. 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에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이 쉼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노후가 걱정이 되고, 그렇게 자녀가 걱정이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덧, 옛날에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식을 누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가끔 불쑥불쑥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런 두려움에 죄의 짐에 매여서 눌려서 또 살아가기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걱정 없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오면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너무 즐겁고 기쁜데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이 마음의 답답함과 짐에 눌려서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한숨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너무 봉사를 많이 했대요. 회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했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봉사하시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대로 봉사를 안 하겠대. 너무 힘들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숨어서 다니려고 등록도 안 하겠대.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발각이 돼서 이제 등록은 했는데 목사님 제발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너무 교회가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거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이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겨우 오십니까? 습관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오고 마음이 힘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죠, 그죠? 근데 또 있습니다. 다라고 한 거는 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 초청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같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은 쉼을 누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쉼을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들이 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 성경 말씀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자기의 생활에서 오는 생활 규칙, 내규, 규범, 도덕적인 거를 자꾸 거기에 얹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서 오는 편리함을 위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습과 습관 이름까지 다 묶어가지고 율법이나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운 사람 7번씩 7번씩 용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이 만든 율법의 짐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란 짐까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교회생활해서 너무 힘들어 절대 봉사 안 해요. 나 절대 등록 안 해요. 이런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신앙 자체가 힘이 되는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믿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 지도를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아주 아주 저주하고 진노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하고 온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중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 자식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은 그 마음에 안식을 줄 수가 없고 쉼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즐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구장 전화해서 겨우 겨우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와서 올까 말까 걱정하다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누가 없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오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짐이 되어버린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꽂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너무 힘이 들고 막 그 짐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정말 이 신앙생활이 지겨운 이런 이제 속으로 처지에 이런 거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자, 나는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나는 다음에 마음이 예수님은 마음을 중시하잖아요.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있죠.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이 뭡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지 말고 내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도 예수님 마음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지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많이 겸손하니. 자, 온유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부드럽고 온순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 마음이 온유하다고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아요. 이 온유한 사람은 거칠게 대항하지 않아요. 또한 이 온유한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결사적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게 없어요. 분노를 표출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막 거칠게 반발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저거를 꼭 갚아줘야지 하면서 이 속에 이글거리는 그런 증오의 감정을 갖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잔잔한 호수와 같이 예. 이 평정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가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 온유해요. 그리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자, 이 사람은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온유한 게요. 온유한 사람이 진짜 그냥 착하고 뭐 매갈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 속이 강한 사람이 온유해요.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거칠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경지에 도달한 거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마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온유하고 나는 좀 가깝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자꾸 막 몸을 뒤틀면서 뒤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옛날 저 이 온유한가 하면 제가 참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고 장로님하고 저도 참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장로님도 성질이 또 대단하시잖아요. 저도 또 산 성질 하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여자가 이 말 하면은 되게 막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온유하지 않죠. 그래서 장로님이 잘 쓰는 말이 여자가 이 말 잘했다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면 여자가 어때서 어쩌고 해가지고 막 이 마음이 막 둘이가 이제 아주 격투가 이제 일어나는 말로서 그런 이제 지경에 있었는데 그건 온유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이제 애를 써서 이제 여자가 하면 아, 그래, 저 여자예요. 이래요. 그래서 부드러워졌어요. 누가 이제 뭘 해도 화를 잘 안 내려고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되게 말을 부드럽게 해요. 되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한 번씩 그 말이 격해져요. 그러면서 야, 이거 종이 좀 갖다 주실래요? 이거 좀 하실래요? 급발가 꽉! 뭔지 이렇게 갑자기 말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말에 그냥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확 들어가 있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격해지는. 온유한 거 아니죠? 이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이래요. 나는 말만 그래. 근데 우리 말씀은 하나님 말씀 뭐라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말이 격하게 나가는 건 이 마음의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유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 겸손이란 단어는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를 비교해서 내가 저 그 사람보다 낮음 부족하다고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 해요. 세상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가득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피조물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단 위에 제물처럼 사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은요 아무리 돌 던져도 그냥 가만히 막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비난하면 뭐라 해요? 벌떡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죠. 예, 비난하고 욕하면 가만히 있죠. 예, 이 마음에 동요가 없다고. 세상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에 동요가 없이 그래요. 나 부족한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받았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자, 나의 멍에란 것은 아까 이 멍에란 것은 율법이 멍에가 되어 율법에 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에 눌려 있지 마시고, 자,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활의 규칙까지 얹어서 만든, 사람이 만든 경전을 이 사람들이 메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나의 멍에는 뭐냐면은, 자, 이 율법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요. 아, 지금처럼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너무너무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이렇게 설교 말씀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면 참 좋은데 이게 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비결, 내가 온유해지는 비결은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버리시면 돼요. 내가 한다 이걸 버리시면 돼요. 이 세상에 내가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세상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감당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이 힘을 주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돼요. 예수님 저기 집에 주방 옆에 놔두시고 여기 몸만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자, 내 마음에 예수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고백을 하십시오. 날마다 고백을 하시는데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마음의 기본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에는 어떤 마음이 함께 있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피조물입니다. 나의 생명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오늘도 오라 하면 저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은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과 같은 존재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도 제단 위에 재물처럼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사시라고 이 암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에서 하루 24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만 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과 이 교만만 버리면은 이 마음에 저절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마음에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욕망까지 버리는 거죠. 제단 위에 제물이 되는 거죠. 욕망이 살아있지 않고 감정이 살아있지 않는 제단 위에 제물이 되니까 무엇 때문에 노할 것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오늘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하니 이 인생에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의자 50개 놓고 이 50명만 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고야 100명이 와요. 의자를 더 놓고 이제는 의자까지 다 적어서 방석에 앉으면서 이렇게 몇백 명이 오니까 제가요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걸 하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주님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불법 체류하던 우리 동포들에게 어떻게 H2 비자가 주어지리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H2 비자를 F4로 준다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는 정책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이 미련한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당장 엎드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화가 나면 화를 잠재워 주시고 피곤하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게 해 주시고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혜를 주시고 야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알려주시고 제가 한 일은 오직 순종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그때그때 따라서 오는 모든 거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니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순종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알고 순종을 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예,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마음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 모시면서도 내가 한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시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려고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